그냥 다 비싸게 놀아야 돼. 한탕 쏴? 맨 입에 되겠어? 막 이렇게. 그러면 더 궁금해서 이렇게 안달이 날 때 살짝 톡 요것만 해야지 또 길게 하면 안 돼. 이것도 요령이에요. 그래서 아들한테 전수하는 거를 내가 얘기했지만 아들한테 전수할 때도 유튜브에 들어봐, 유튜브에 보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. 맨날 아들 전화 받을 때마다 밝은 미소를 해서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행복한 목소리를 계속 들어주. 엄마 뭔 좋은 일 있냐? 좋은 일 있지?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. 그러면서 하나만 흘리면 돼. 내나고 처음 봤다. 이러면 아들이 우리 엄마 뭘 봐가지고 저렇게 좋아할까? 또 물어보면 내나고 처음 봤다. 안 일러주는 거야. 도대체 뭘 봐가지고 저렇게 내나고 처음 봤다. 세 번만 해봐라 딱 돌아버려. 뭔데 빨리 이야기해라고 막 그래. 그러면 그때 유튜브에 한번 봐라. 여기까지만 해야 돼. 그까지만 하면 자기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을 정말 그렇게 실력 없이 영업을 하는 누가 보겠어요? 값을 비싸게 딱 하지. 이게 영업이야 영업. 그냥 미소만 싹 짓고 있으면 어서 물어본다니까. 그 물어보다 안 가르쳐줘. 이게 비싼 건데 어떻게 맨입에 되겠냐 막 이렇게